네, 노동훈 한양대 교수님은 현재 기후변화 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기상청 IPCC 한국대표단 국회 기후포럼 이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네, 이번 주제도 어떤 얘기 오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노동훈 한양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노동훈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 들으셨겠지만 이제 아마 알리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모르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아마 기업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시간을요 좀 활발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재생에너지재단의 상임이사이신 진우삼 이사님, 그리고 이 중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실장이신 김재식 실장님, LG화학의 지속가능 전략팀의 팀장이신 김종필 팀장님이십니다. 산업장배 재생에너지 정책관이십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기업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우리가 꼭 나가야 될 길인데 알리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상준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해줬는데 많은 토론들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자로서요, 가장 먼저 이제 기업에서 특히 발전사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김재식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신데요, 좀 충분하게요 이슈를 좀 이렇게 제기를 해주시고 기업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면 토론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재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발전 공기업이고요. 그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RPS 의무 이행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알리백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상준 박사님께서 이미 설명하셨듯이 알리백 그 활성화에서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문제하고 가격 경쟁력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 상위 30개 기업이 21년 기준으로 약 103테라와트 아워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 양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그 2.4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공급 부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 측면을 보면은 아까 그 PPA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발전 단가가 아까 143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공급 송변전망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대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170원대,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200원 정도는 되어야 이게 그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요금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107원에 약 1.5에서 2배 수준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즉 상당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중심으로 빠르게 단가가 하락되는 측면은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오히려 다시 그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선정 시장 평균 단가가 작년 상반기 143원, 하반기 146원, 올해 상반기 155원으로 작년 상반기 143원 최저점 이후로 다시 이제 약간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단가, 300원 이상의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백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황 자원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자원들이 좋은 나라는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높은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것들은 앞에서 발표자가 설명했듯이 많은 소프트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비용이라든가 인허가 비용들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급선무로 해결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단가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몇몇 기업에서 국산 풍력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그 유수의 풍력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알리백 지원을 위해서
현재는 RPS 시장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그 추가 REC, 주민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0.2 REC라는 추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지자체가 집적화 단지를 개발할 경우는 지자체에 0.1 REC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아리백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망 이용료 할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행 수단 중에서 녹색 프리미엄하고 인증서 구매를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발표자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같은 경우는 녹색 프리미엄이 조금 적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PPA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녹색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야 하는 전기 요금에다 추가 요금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북미라든가 유럽에서 볼 때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PP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화력이라든가 이런 다른 전력 단가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색 프리미엄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많은 환경단체들에서 이 추가성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서로 그 상호 호환성, RPS 제도와 이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의 부분에서는 녹색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증서 구매 같은 경우에도 RPS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IT 기업이라든가 상업 건물처럼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REC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PPA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체 설치하고 지분 투자, PPA 이 세 가지가 이행 수단을 남게 되는데, 이 앞에 두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력 시장 운영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 설치라든가 PPA,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 시장 운영 체계하고 상당히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REC 기업이 변동성과 간헐성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할 때 공급 과부족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급이 남았을 때 이 처리는 누가 시장에다 팔 것인지, 그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 발전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전력을 구매해서 그 REC 기업에게 공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PPA를 할 때 이게 적용 시점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PPA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일단 온실가스 감축으로서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격 경쟁이 되고 제도가 여러 가지 보완이 된다면 활성화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PPA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추가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간접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 전력 배출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PPA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 전력 배출 개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경우는 REC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REC을 하지 않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전가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PPA 같은 경우는 적용 시점을 신규 투자분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부터도 적용이 된다면 국가 전력 배출 개수를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간접 배출량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든지,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A단지에, 그러니까 A태양광이라는 100메가와트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30%만큼만 또 떼어내서 PPA 계약이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어떤 대단위 그 풍력 사업자든 태양광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 허가 기준으로 그 사업장 전체를 RPS 시장으로 갈 건지 현물 시장으로 갈 건지 REC 시장으로 갈 것인지 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태양광도 100메가와트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25메가와트씩 그 호기 개념을 도입해서 1, 2호기는 REC 시장으로, 3, 4호기는 RPS 시장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RE100 이행 과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관련 지침 인증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는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재생 에너지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인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블루 또는 그린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전원으로 인정받아서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의 이런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업이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특별히 이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가격 경쟁력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주민 수용성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하여튼 기업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고요. 특히 변동성과 간헐성 대비해서요. 이걸 특히 이제 커테일먼트 전력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하고 그때 어떻게 판매자나 구매자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RE100 안에 포함되는 것들 세 가지 에너지의 다른 것 재생에너지도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는요. 우리 이상준 박사님 발표하신 것뿐만 아니고요. 방금 이제 우리 김재식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뭐 반론도 좋으시고요. 찬성, 뭐 반론 의견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발전사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진우삼 이사님께서 이제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재생에너지재단의 진우삼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해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여정을 위해서 또 RE100에 가입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불과 2020년 12월 4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SK6개 회사가 RE100에 가입한 이후에 불과 2년이 채 안 된 오늘까지 22개 기업이 현재 가입해 있고 아마 뭐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겠지만은 또 조만간 여러 기업들이 RE100 선열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즉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기업들의 전력 수요는 연간 한 3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한 60 내지 70테라와트 아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시장과 또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RE100은 제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기업들하고 함께 RE100에 대해서 고민해오면서 과연 RE100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한마디로 RE100은 보이스입니다. 목소리. 왜 RE100을 모든 기업들을 가입시키지 않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만 또 존경받는 기업들만 가입시키는가? 바로 그런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시장과 정책이 변하도록 만드는 게 RE100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발제자나 또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의 어떤 부족한 공급 여건이라든지 또 공급이 부족하다든지 가격이 높다든지 또 여러 가지 거래의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9월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PPA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고시는 작년에 행정예고가 됐는데 이런 고시를 바꾸는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테 힘을 모아서 그 고시에 담겨져 있던 어떤 망요금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래의 제한이라 제약이라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100% 재생 에너지로 가는 기업들이 한테 모여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시장과 어떤 정책에 시그널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런 재생의 공급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내려가고 거래도 보다 자유롭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알패스 입찰 가격이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에 상당히 올라간 이런 뉴스를 보고 뭐 아래 재생에너지 조달을 담당하는 뭐 담당 실무자들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된 10차 전력 기본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서 또한 우려가 많으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들이 수출도 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고용도 해야 되는 이런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렇게 인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는 게 조직에 투자 유치가를 주면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왜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고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고 이렇게 공급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안 해주십니까? 이제 또 지방정부도 또 지역의 주민도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은 이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보호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이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주민 수용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 시민들도 이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 가야 될 길이다. 뭐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파트 앞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이제 보다 폭넓은 마음으로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는 게요. 태양광 풍력 가격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요인이 물론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압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요. LG 이제 이쪽 입장에서 이 알리백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문제점 같은 걸 우리 김용필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화학에서 지속가능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장 정도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 네. 아리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요구받고 있는 사항들
또 아리백의 제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언론 보도에서 글로벌 카 OEM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그 회사들이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공급선이나 협력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스테이크홀더를 고객과 투자기관 그리고 넷째로 그리고 이상준 박사님께서 발표 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과장 평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G화학은 석유화학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에너지 솔루션, 그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만드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되게 다양합니다. 언론 보도도 이미 여기 앉아 계신 관계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무 사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의 트렌드와 현재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의무 사용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현재는 의무 사용의 기간까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사 거래에 있어서 단순 의무 사용이 아니라 몇 년도까지 아리백 전환을 이행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협력사 선정 추후의 물량, 그러니까 추후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요. 앞서서 발제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제약적인 요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사업장들이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다양한 곳에 포지션되어 있는데 제도의 이행이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전력 대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적인 요건이 있는 한국이라든지 중국은 어쩔 수 없는 인증서를 사게 되는데 인증서도 사실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즉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자발적 노력 없이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감축 노력 없이 인증서로 상세해야 한다는 그런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인증서에 대한 활용도 제한을 두고 있고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투자기관까지 실제로 넷제로를 이행하기 위한 아리백의 투자 포트폴리오 또한 방법론을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기적인 컨콜을 통해서 실제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이행 여부 모니터링은 즉 내가 LG화학 혹은 땡땡땡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경쟁력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성장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이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컨퍼런스 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과정 평가를 말씀을 주셨는데 EU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가 제도화되고 곧 시행됩니다. 결국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1kg당 탄소가 얼만큼 배출되는지에 대한 측정과 그 측정값에 대한 검증과 제출이 의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제한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탄소가 얼만큼 측정되고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 즉 재생에너지를 10% 도입을 했을 때 혹은 재생에너지를 100%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탄소량이 얼만큼 주는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리백이 단순하게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핵심 수단이고 넷제로를 위한 핵심 수단인 건 맞습니다. 다만 요구사항이 공급망 선택에 있어서 아리백 전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경쟁력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지금 제한적인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발제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 수단은 아리백이 맞습니다. 아까 이상준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아리백을 왜 하느냐? 네, 맞습니다.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은 아리백을 해야지만 간접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업이 아리백을 도입을 했을 때는 결국 이게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되고 판가에 반영돼야 되고 또 규제인 입장인 배출권 거래제랑 연동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LG화학은 녹색요금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제도를 만들어주시는 또 상의에서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활성화 제도가 빠르게 기업의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이게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방법론들이 배출권하고 연동되고 그 배출권이 결국은 기업의 2중, 3중에 어떤 부과되는 금액이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쟁력으로 봐야 되고요. LG화학은 실제로 그런 방법론에 따라서 30년까지, 50년까지 얼만큼의 손익이 미칠지를 내부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혹은 바이오랑 리사이클 플라스틱을 국가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50년 지구가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저희도 에너지 솔루션이 있지만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국산화, 즉 한국 경쟁력은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즉 뭐냐면 저는 아리백이 단순하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어떤 핵심 수단인 뿐만 아니라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 한국의 수출기업, 한국 기업의 경쟁력하고도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리백은 제도의 이행이 결국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이 그런 제도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기업의 우호적으로 또 제도가 빠르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경쟁력, 한국이 갖고 있는 또 LG화학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지속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아까 태양광, 풍력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소재의 핵심 부품이 코발트, 니켈, 광물입니다. 저희가 한번 그 반도체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어떤 큰 아픔이라고 할까요? 한번 큰 어떤 조금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리백이 활성되고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국산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메탈, 광물에 대한 공급망도 한번 정부나 혹은 상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1, 2번은 뭐 비슷한 부분이라서 3번은 또 제도나 이런 규제나 주민 수용성이나 토지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손실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리파워링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인허가가 간소화된다고 한다 그러면 기업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확보 즉 태양광이 아닌 풍력이라든지 혹은 일부 리파워된 인허가 간소화가 된다 그러면 기업이 조금 더 경제성 있는 금액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알리백 이제 특히 기업의 생존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생존 차원의 문제로 와 닿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결국 알리백하고요 모니터링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만드는 기업으로서요.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에 보면요. 이 전기차 생산하는데요. 그 전 과정을 봤더니 LCA를 봤더니 리언 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그런 유의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또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리백이 활성화되려면 이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희소 광물들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뭐 미국도 나서서 공방 재편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산업부 우리 국장님께서요, 정부 정책을 설명 쭉 해주셔도 좋고요. 관련된 것들 한번 쭉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성준 박사님하고 세 분 토론자님 아리백과 재생에너지 관련한 좋은 말씀 먼저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오늘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아리백이 확산되고 있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 아리백에 대한 이행 요구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지금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의 이행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뭐 국토도 뭐 크지 않고 뭐 풍황이나 뭐 이런 어떤 빛의 어떤 이런 여건이나 이런 게도 좋지 않아서 이용률도 낮고 그래서 상당히 이행 여건이 어려웠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행하기 위한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물량도 뭐 지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뭐 하여튼 충분치 않다라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량 관련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 이상준 박사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리백 이행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뭐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물량 문제도 해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말에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그 실무 초안에서도 21.5% 현재 21년 기준으로 7.5%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확대를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일부에서는 작년 10월 말에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 비중 30%였는데 21.5%는 이게 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쭉 그 작년 10월 발표한 NDC 상향된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는 줄었지만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재생에너지를 했던 게 30년까지 20% 신재생 비중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5년 가까이 그 목표가 유지돼 왔고 작년 10월 달에 들어서 NDC 상향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올렸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난 정부 5년 동안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가 연간 한 3.7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태양광 풍력 뭐 다 합쳐서 3.7기가와트인데 이 30%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연간 3.7기가와트에서 거의 2배 이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정부 5년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입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3.7기가와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2배 이상 연간 확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30년 21.5%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간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5.3기가와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숫자라는 걸 상당히
정부, 기업 또 다른 여러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급을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은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내일 모레 저희가 저희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온 그런 사항들 우리 뭐 LG 쪽에서 발표해 주신 RPS 의무 비율 뭐 하향 조정이라든가 뭐 주민 수용성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대부분 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핵심적인 사항들은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자라는 그런 부분과고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보다 더 확보를 하다 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개통의 부담을 재생에너지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개통 부담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개통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우리 김 팀장님이 얘기한 공급망 같은 문제라든가는 국내 산업을 보다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보급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큰 방향 위주로 해서 내일 모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뭐 그런 좀 이 정도 수준으로 가름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이제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 이행에 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아리백 이행에 있어서 보다 정부가 좀 더 지원을 좀 확대해 주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요로 하는 아리백 수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이행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던 이제 세액 공제 그런 걸 정부가 보다 더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도 아리백 이행 기업들한테 이제 감면시켜 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저기 환경부랑 협의해서 배출권 감면도 보다도 규모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 차원에서 우리 이제 여러 사업자 신재생 사업자들이 RPS 이제 이행 측면에서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아리백과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아리백용 그런 발전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써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녹색 프리미엄 아까 많이 얘기 나온 녹색 요금에서 나오는 이제 수입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활용해서 저희가 한 5천억 규모로 펀드를 조정해서 재생에너지 이 아리백용 그 사업에 투자할 때 저희가 조금 같이 좀 투자 공동 투자를 하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리백의 지금 현재 이제 RPS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저 정부 차원에서 금융 비용을 이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저리로 융자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거 지금 RPS에만 해당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리백 사업자들에게도 그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지금 그런 거를 개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수요 아리백 수요 기업하고 공급 기업 간의 어떤 신뢰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공단이나 대한상의와 함께 어떤 아리백 관련한 컨설팅 데스크를 좀 설치해서 기업들이 수요 공급 기업 간에 원활하게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오해 요인들 갈등 요인들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또 수요 기업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다 모아서 공급자한테 연결해주는 입찰을 통해서 공급자와 연결해주는 어떤 중개시장 도입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아리백 이행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어려운 여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측면에 주력을 할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아리백 이형 기업들의 애로가 조금 더 해소돼서 우리 기업들이 뭐 수출 경쟁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알리백을요 적절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쭉 토론자들에 대해서요. 특별히 뭐 질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상준 박사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요. 토론자들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몇 가지는 아마 질문 같은 것들 제안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예, 많은 코멘트와 그리고 또 최진영 국장님께서도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우선 인센티브 측면에서 ETS 인센티브는 좀 어느 정도 저도 줄기차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일단은 간접 회출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할당을 할 때 또 이 직접 이 내부 감축으로 인정을 해서 다시 고려를 하는 이런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김재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력 태양광 수령 플러스 바이오라든지 뭐 그린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정부에서 준비라든지 적응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빠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응이 빠른 게 우리나라 이제 이 모든 산업의 특징이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좀 더 접근성이 향상되는 게 사실 PPA 활성화의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하는 인센티브들이 사실 이제 기업들이 좀 더 계약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고 특히 좀 중견이나 중소로 내려가면 더욱 그런 입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계약의 편의성을 추구할 도와줄 수 있는 편도 하나 이거 사실 그건 비용적인 면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뭐 기업에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은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LCA 같은 경우는 시밤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FMC라든지 이런 이니셔티브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또 녹색 조달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지금 보통은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제품이 아니라 이제 시설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인데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인증할 수 있는 또는 계측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출이 이만큼 덜 배출합니다라고 경쟁력 있게 내보낼 수 있는 일종의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또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스탠다드를 우리가 좀 더 앞장서 나가는 이런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저탄소 인증을 하는 뭐 일종의 라벨링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알리백도 지금 이미 K 알리백에서는 해당 기업에 이제 관련된 이 인증을 붙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품에도 인증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도 점차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백도 가장 손쉽게 계측되고 라벨링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예입니다만 뭐 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배터리에 뭐 이게 이 정부에서 이 무배출 인증을 한다든지 특히 우리 자체 제도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배출이 제로화됐다는 걸 인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먼저 대답하고요. 관용석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백을 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알리백 안에 알리백을 꼭 재생에너지만 할 게 아니고 CF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본 프리라고 해서요. 아마 이 개념은 우리 이성진 박사님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안에 이제 원자력이 포함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제기가 또 질문도 들어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진우사님, 이사님하고요. 국장님 혹시 이제 정부의 입장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알리백에 굉장히 그 비용 부담이 크다. 이게 오히려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해결책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두 분 팀장님하고요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님 한번 그 CF100에 대해서요. 저는 CF100이라는 어떤 공식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언더스탠딩이 약간 부족한데 24/7 가보프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시간대별 수와 공급을 미트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나 같은 24시간 이렇게 아주 평균적으로 쓰는 그 수요 아니고는 24시간 개념의 전력을 그 탄소 없는 전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어떤 기술이라든가 저기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리백은 연간 사용량으로 미트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이렇게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까지 개념이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24 카본 프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이 여러 가지 가능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 문제고 수요와 공급을 100% 미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번째 원자력의 문제를 포함시켜야 이런 문제는 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이 뭔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리백은 강제하는 제도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뭐 이거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리백을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또 거래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쓰는 전력망에 탄소 없는 전기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아리백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원자력을 쓰겠다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떤 전원 계획에서 다룰 문제지 기업이 이렇게 어떤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게 아리백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마 원자력 같은 경우 기업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 직접 투자하고 또 기업이 그걸 구매하고 이런 어떤 규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리백은 뭐 제도나 또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기업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필로소피예요. 예? 내가 어떤 내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 프리로 제품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고객한테 투자자한테 공급망한테 그걸 신뢰를 가지고 약속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거 한 가지 참 아까 그 발제 하시면서 했던 것 중에 약간 좀 정정할 것들이 정정이라기보다는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망 요금 할인은 안, 이런 요금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리백 기업들이 망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한 건 없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기업들이 전력 요금을 낼 때 사용요금하고 이 용량요금을 기본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업이 내고 있는 기본요금 중에 이제 그런 송배전 시설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이런 투자비의 감가상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살 때 다시 그런 송배전 요금을 다시 받는 것은 중복됐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없애달라 이런 거였고
이 부분에서는 한전에도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그런 중복된 부분을 없애겠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아리백 하는 기업들이 정부한테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은 뭘 보조를 해달라 이런 건 없습니다. 뭐냐면은 규제를 풀어주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달라 시장을 만들어달라 이거지. 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우리 기후환경요금으로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르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는 전부 모든 비용 코스트를 기업이 부담합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부담시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리백은 정부의 지원에 디펜드온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어떤 스탠스,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공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CF백 관련해서 제가 정부 차원에서 뭐 아리백이 맞냐 CF백이 맞냐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리백도 우리 뭐 진 이사님 많은 말씀 주셨지만은 자발적으로 기업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그 CDP 위원회에서 어떤 개괄적으로 거의 총괄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뭐 50년 2050년까지 100% 재생을 사용하자라는 거고 또 그런 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저 이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그런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수단들을 뭐 PPA 제도니 녹색 프리미엄 제도니 뭐 그런 제도들 각종 제도를 완비를 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조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자라고 한 거지 정부가 나서서 뭐 아리백을 하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CF백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그 이행이 필요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빨리 뭐 이런 이행할 수 있고 뭐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언제든지 신속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CF백이 좋다 옳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대안상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그와 이행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중견기업 그거 저한테 배당은 안 해주셨는데 아까 중소중견기업 이제 비용 경쟁력 부분에서 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녹색 프리미엄, 녹색 요금에서 이제 기업들이 아리백 이행할 때 이제 자기가 내는 요금보다 이제 10원 정도 더 내면은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아리백 이행했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10원 그 킬로와트 시당 10원 차액을 이제 낸 거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다 뭐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그냥 연간 한 500억 정도 되고 이제 그 이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중에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가 중소 중견 기업들의 그 아리백 이행할 때 그 필요한 비용, 뭐 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좀 컨설팅 대한상의와 애공단하고 함께 그 재생에너지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는 건 컨설팅 데스크를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그 사용이나 뭐 아리백 이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데스크에서 중소 중견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리백 공급 기업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아리백 이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없으시면 팀장 혹시 있으세요? 예. 네. 뭐 앞서 설명드린 거랑 저희도 비슷한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전과장 평가, 즉 LCA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있어서 LCA에 대한 측정 방법론 스탠다드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는 그 스컵3의 배출량 자발적 영역이지만 협력사를 선정을 해서 LCA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점차 그 모수를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협력사들은 이미 공문을 받았고요. 아마 9월 말부터 컨설팅이 일부 협력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리백 도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그런 펀딩이라든지 그런 지수평가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방청객에서 질문을 한 세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고요. 전환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누구 지명하실 수 있으면 지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정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계신 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재난방재 기술 기후 기술 전문 기업인 KTA 밸리의 김용욱입니다. 예, 저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안 좋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으로 보면 뭐 북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하면 뭐 위도로도 상당히 남쪽이라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요즘 태양광의 효율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좋은 조건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도로랄지 상당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쪽으로 봐도 그것도 상대적으로 내륙에 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넓게 그 풍광 자원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7m per sec 이상으로 되는 부분도 우리나라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 어떤 그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한테는 조건이 이렇게 안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하시는 게 어떨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정책들이 어떤 이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획에 아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좀 구축이 돼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면 재생에너지도 일단 뭐 원자력이 50% 이상을 넘기가 이제 2050년까지 힘들다면 나머지 50%는 재생에너지밖에 없을 테고요. 뭐 예, 수소를 뭐 이제 오세아니아나 그런 쪽에서 이제 실고 오는 거는 아직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이제 그런 조건 환경 조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해서 보셔야 되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풍력 자원 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2018년에 신재생 자원 지도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 영해인 20km 안에만 이제 그 자원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한 그 자원 우리나라 이제 그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20기가와트 정도마다 이제 이렇게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아직 그 다른 자원 재생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7m per sec 연간 풍속 예, 7m per sec 이상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남해안 쪽에 이제 고정식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약간 거리가 더 있더라도 EEZ까지 나가면 상당히 많은 자원이 있어서 이런 이 영역 EEZ까지 자원 지도를 상당히 더 잘 그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정책관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두 분 더 질문 받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요. 예, 없으시면 이 부분은 이상준 박사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저기 연구 기관을 통해서 같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까 이제 우리 발표자님께서 태양광은 어느 정도 기술도 있는데 풍력은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 자원 잠재량에 대한 조사요. 그 이야기를 이상민 박사님 해주시고 국장님이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원 잠재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자원 잠재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자원 잠재량은 있고 제가 포인트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가격이 여건에서 좀 불리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라도 풍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우리가 뭐 최악이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 우리가 인구 밀도가 뭐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죠. 제일 높은 나라고 수용성이나 간접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해안으로 나가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육상 어디로 가도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용성과 그리고 토지 확보에 대해서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런 여건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요. 제가 뭐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잠재량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먼저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좋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좋냐 안 좋냐의 기준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아리백과 이행 관련해서 우리 경쟁 상대가 주로 이제 이상준 박사님도 아까 슬라이드 많이 말씀하셨지만 북미 지역, 유럽 지역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 들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한 거고 저희보다 안 좋은 나라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는 많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 그다음에 경쟁하는 상대들이 북미 지역,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은 특히 이제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빛인 뭐 햇볕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풍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박사님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용성 문제라든가 어떤 토지 임대 비용이라든가 각종 이제 어민들의 어떤 그런 반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경쟁 상대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신재생 자원 지도와 관련해서 18년도에 나왔는데 그거 좀 뭐 업데이트돼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저희도 충분히 그 풍력 그 자원 잠재량이 늘어나면 좋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거는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입지 정보망이라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제 특히 해상 풍력 관련해서 어떤 지역이 입지가 위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만들어서 발전 사업자가 이제 허가를 신청할 때 그 입지 정보망을 토대로 해서 그 허가 신청한 지역이 이 해상 풍력 발전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업이라든가 각종 군사 작전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 있는데요. 그게 다 이제 잠재량 지도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 발전 비중이 21.5% 현재 7.5%에서 21.5%로 늘리는 거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태양광 풍력 대비해서 거의 한 태양광이 9 풍력이 한 9대 1 정도로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 2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풍력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상 풍력이 많이 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에 해상 풍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해상 풍력이 상업 운전 중인 게 124메가와트인데 지금 발전 사업 허가가 지금까지 난 거는 거의 한 20기가와트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좀 뭐 아까 어민들 반대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아까 수급계 21.5%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그 허가 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상 뭐 저희가 풍력도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 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4분 정도 초과됐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여건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뿐이지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 정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알리백에 대해서 이제 ETS 배출권 거래제나 또 다른 에너지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들도 많이 이걸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향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토론하신 분, 발표하신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제별 두 번째 세션 알리백 진단과 개선 과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